안녕하십니까, 엄솔입니다. 자, 길막 현장. 자, 이곳에서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과 벌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. 지목상 임야일 때는 내산이어도 벌목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지목상 전답일 때는 내 마음대로 벌목하고 굴치할 수 있죠. 자, 이곳 길을 막은 자가 최근 아내의 명의로 구입한 임야입니다. 벌목, 굴치, 불법이죠. 자, 내산이어도 벌목할 수 있는 양은 1년에 30세제곱미터. 30세제곱미터라면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을 겁니다. 양이 얼마야? 자, 시골에서 가장 많이 쓰는 1톤짜리 물탱크 30개 부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굴치, 이 또한 함부로 하면 안 돼요. 이렇게 벌목 후 굴치를 하고 싶다, 그럼 이 또한 신고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. 임야는 산사태의 위험성 때문에 뿌리를 이렇게 그냥 허가 없이 캐버린다, 어우, 이 또한 법에 걸리죠. 이 사람 배짱 좋습니다. 이렇게 나무를 캐고 그냥 노출. 그리고 조경업자답게, 자, 모과나무 쭉 다섯 그루 보이시죠? 돈 되는 나무는 또 이렇게 살려놓고 다듬어 놨죠. 팔아먹겠다, 이거 아니겠습니까? 대놓고 이렇게 불법을, 어우, 무슨 생각인지 궁금합니다. 자, 임어 부계자가 되시면 임야에서 벌목 1년에 80세제곱미터, 좀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죠. 임업 활동을 한 기록이 여러분들이 있으시면 임업 후계자 등록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. 임업 후계자 등록 궁금한 게 많으시면 국유림 관리소로 여러분들이 전화해서 이렇게 상담 받으시면 친절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. 자, 앞으로 이제 이 벌목 문제, 굴치 문제, 산지법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